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5월 달 편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밀렸죠? 그래서 작년 것을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직전에 기생충 편을 올렸거든요.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데드풀 2탄이 차지했네요. 1576개를 기록했었구요. 하지만 흥행 1위, 5월달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는 다른 영화가 했습니다. 독전이 차지했습니다. 506만. 음, 스크린 숫자는 뭐, 데드풀 2하고 한 40개 정도? 그 정도 적은 숫자라서 뭐큰 차이는 없구요. 음, 이 독전에서도 그 김지혁 배우의 모습도 참인상적이었고 그랬죠. 자, 스크린 숫자 1위는 데드풀 2, 그리고 흥행 1위는 독전이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데드풀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음, 오늘 방송편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3일날 제가 쓴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봤는데 요거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책을 먼저 읽죠. 한국 작품이고요. 손예진, 소지섭 주연입니다. 손예진 보려고 봤고요. 이게 원래 일본 원작인데 그걸 이제 리메이크한 거죠. 한국에서. 영화 결말 그리고 감정의 절정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손예진의 첫 장면에서 왜 그녀가 그 정도밖에 놀라지 않았는지 이후 전개에서 왜 그렇게 소지섭의 세계관에 순응하게 되었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도 아쉬웠고요. 한국 영화 클래식 뭐. 이제는 어우, 벌써 몇년 전인가요? 순예진씨가 나왔던 그 클래식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순수한 인물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고 그래서 더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순수한 사랑 혹은 첫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남녀 인물을 약간 부적응자처럼 묘사합니다 어딘가 조금 나사가 좀덜 <laughs> 조여있는 듯한 그런 인물들로 어,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야만 순수한 사랑을 할수 있는 걸까요? 음, 뭐,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하겠죠. 본 바탕이 착해야만 그런 순수하고 착한 사랑을 할수 있을 테니까. 뭐, 순수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의 정의도 여러 가지 뭐, 의견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볼때이 세상에 막 찌들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음, 사랑에 푹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정도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한다. 그게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멜로극에 있어서.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어, 인물을 그린 것 같지 않고, 약간 좀두 남녀 인물을 <laughs> 약간 바보 같은 모습도 약간 있고. 원작은 일본 소설이고 일본 영화로 먼저 만들어졌고 아마도 일본 원작 또는 일본의 과거 시공간 정취를 한국 작품에도 그대로 옮기려다가 어, 불상사를 낳은 거 아닌가 제일 우습고 짜증나고 괴이했던 장면은 이 한국영화에서 아들의 학예회 이 장면에서 온 청중이 갑자기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친 장면입니다 전형적인 일본 집단주의 과몰입 정서거든요 <laughs> 순간 섭득했습니다. 무슨 공상당 대회도 아니고 어, 물론 원작에도 같은 장면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요. 원작을 안 봤으니까. 황진미 평론가는 이 영화를 여혐 텍스트이고 뛰어난 학벌 좋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려는 어, 그런 수준의 영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소지섭과 그 아들은 엄마가 죽은 지 1년이 되도록 달걀 후라이 하나 못 만드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묘사가 되고 여성을 그들에게 살림을 가르치는 살림의 요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영화가 현실 그 자체를 좀더 담아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건선징악을 좋아하고요 이 영화는 시대 배경이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는 80년대 90년대 입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 자체가 주는 자기성, 어,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순수했다. 뭐 이런 자기성은 싫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당시 남성들이 집안 살림에서 푼건 다반사였겠고, 그런 것들을 좀, 무슨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도 했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TV에서도 그런 건뭐 계속 나왔었고 거기에 남성들도 세뇌가 된 거죠. 그거를 뭐 옹호하거나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시대배경에서 그게 현실이었다. 물론 저도 손예진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실수 없이 소진섭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충실히 이행하는 장면은 좀 이상했습니다. 왜그 캐릭터는 그런 상황에 순응했을까? 이건 캐릭터 설정의 문제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약간 두 남녀 배우 그 인물들이 좀 바보 같은. <laughs> 나사가 조금 풀린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설정되거든요. 그 쪽의 문제이지 않은가 싶은 거죠. 음, 물론 그 달걀 후라이 하나 못 붙이는 그 장면을 썼다는 것은 상투적인. 아무 고민이 없는. 지금은 21세기니까. 어, 그것을 관객이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더 했으면 어땠는가라는 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한, 하네요. 음, 앞서 제가 언급한 우리 황지미 평론가님의 비판은. 아, 어, 참고로 황지미 평론가님을 전 좋아합니다. <laughs> 약간 좀 결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어, 그래도 저는 황지미 평론가님 좋아하고요. 글도 좀 비교적 상당히 많이 이해하기가 쉽게, 그러니까 가독성이라 고 하나요? 그러니까 읽기가 쉬운, 이해하기가 쉬운 이제 그런 글로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평론가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현학적인 말을 쓴다던가 문장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막 하고 <laughs> 추상적인 말들을 막 하고 그런데 형님이 평론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좀더 일반 대중에게 친화된 글을 쓰십니다. 음, 그리고, 어찌 보면 좀더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고,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방송에 한번 도움을 주신 적이 있어요. <laughs> 옛날에, 정말 몇년 전에, 제가 트위터로 부탁을 드려서 한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서 읽어보죠. 어, 재밌게도 영화 후반에는 이 어리석은 남성들이 손예진에게 교육을 받은 후에 모두 살림을 잘 하게 됩니다. 여성이 더 똑똑한 거죠. 똑똑한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배우게 된다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 똑똑한 거죠. <laughs> 여성 캐릭터가 남성과 개연성 없이 사랑에 빠지거나 남성으로 인한 위기와 사건을 사랑 때문에 함께 감내하는 것은 그게 여혐 텍스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캐릭터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랑 영화의 흔한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혹은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행동을 하는 그런 남성 캐릭터가 다른 어, 영화들에서 종종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죠. 같은 이유 때문이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쓸수 없는 게 아쉽지만 여튼 그녀는 정말 목숨을 뒤바꿀 정도로 소지섭과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 즉 사랑에 빠져드는 순간을 제대로 묘사하지 않은 게이 영화의 문제이지만요 앞서 적은 것처럼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에서 왜그 우수한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커리어와 앞날을 다 내팽겨두고 그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아, 손예진은 여전히 예쁘다 아. 등급 체각이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성 원탑 배우 중에서 어느 정도 흥행성이 보장된 그런 여성 배우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남성 배우는 많이 있는데 여성 배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그 점이 좀 아쉽죠. 좀 연기 잘하고 좋은 여성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흥행력을 탁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점점점 자신이 출연한 영화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연기로 어 관객들에게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입증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 쌓아가는 그런 여성 배우들이 많이 없었죠. 음 그럴 기회를 안 줬으니까. 음 하지만 손예진 배우는 이제 초반에는 아주 순정 그런 멜로 극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었고, 그러면서 점점 변신도 해가면서, TV 쪽에서도 좀 활약을 하시고,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서, 대중적인 기반도 탄탄히 다지고, 또 이분이 나온 영화들이, 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아, 순예질이 나오면 뭔가 재밌겠구나. 내가 만원 이상을 보고, 차를 타고 극장에 가서 볼만한 영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흑행 파워인 건데. 뭐, 그리고 그렇게 망작인 작품이 몇개안 됩니다. 손예진 배우는. 음, 네. 역시 최고입니다. <laughs> 예쁘십니다. 네, 수지님도 월 4일날 답글 써주셨네요. 예전에 일본 원작 영화를 봤는데 학예회 장면 같은 것은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 주인공 다케우치 유코가 이 영화 이후에 남자 주인공과 결혼했던 것으로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크. <laughs> 아. 일본 영화 속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이 서로 결혼했군요. 오호. <laughs> 사랑의 오자 학교였군요. 한국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막한건 알았는데 선뜻 볼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시간 날때 부여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NY닉스님도 6월달에 써주셨는데 제가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6월 21일날 지금 만나러 갑니다 5월에 강시님이 감상콜 적어주신 소지섭, 손예진 주연의 한국판입니다 일본판은 한참 오래전 한국에 일본 영화 붐이 일었을 때쯤 개봉했었고 당시 감상도 했었습니다 재밌게 감상했다는 기억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해바라기 꽃밭을 배경으로 예뻤던 여주의 모습만 기억 속에 있네요. 그래서 이번 한국판이 일본판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 비교가 잘안 되긴 했는데, 한국판을 보고 있느라니 좀 손도 오그라들고, <laughs> 올드하던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2004년의 일본판도 지금 다시 감상하면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들겠죠? 크크. <laughs> 그래도 뭔가 영화가 아름답다라는 느낌은 일본판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강신혜님 감상처럼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고 너무 진부한 설정도 많았지만 손예진 배우님만큼은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감상이 무리가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꾸준히 이런 정도 만듦새의 대중적인 한국 멜로 영화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이 마지막 말씀이 참 동의가 되는, 됩니다. 네. <laughs> 멜로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는 작품이 거의 없는데. 또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어져봤자 이제 거의 뭐식구금스러운 그런 멜로 영화, <laughs> 어, 뭐 파우리 크리스마스 이런 영화 요즘 개봉하면 어떨까요?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laughs> 쫄딱 망해요. 어, 참 안타까운 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만이라도 되는 그런 대중적인 멜로 영화가 한국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좀 음, 아쉬운 말들을 저나 에나닉스님이좀 써놨지만 그래도 뭐 손예진 배우에 대한 거는 뭐 똑같이 훌륭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렇게 아주 뭐엉망진창인 영화는 아닙니다. 음 그냥 뭐 여러분 애인하고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서로 <laughs> 뭐 그런 좀 아, 그 정도로 할수 있는 영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였구요 제가 초행이라는 영화를 봤네요. 철원 기행을 연출했던 김대환 감독의 신작입니다. 김세벽, 조현철 배우가 주연을 맡았구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전형적인 사랑 환타지 영화라면 이 영화 초행은 극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배우를 모두 좋아해서 감상했는데 그닥 재밌게 보진 못했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연인들,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공감이 되지 않을까. 결혼 없이 7년 연애 동거 중인 이 커플은 이사를 준비 중인데 여자 주인공이 생리가 2주간 없습니다. 임신일지 걱정을 하고 있고 여자 주인공 집에서는 얼른 결혼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 집에는 고주망태의 폭력 성향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계약직 2 년을 곧 채우는데 정규직이 되는 게 미정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미술학원 선생인데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둘 모두 돈이 없습니다. <laughs> 아, 뭐 이런 상황입니다. 대략 초행인 거죠. 그래서 제목이 처음 가는 길을. 영화는 중간중간 계속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하거나 그 길을 잘못 찾는 혹은 방향을 잃거나 어딘가 머무르지 못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겨울이 많지? <laughs> 한두 번 보여줘도 충분히 알, 알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랬을까? 감독님 두 배우 대부분 애드리브를 기반으로 연기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애드리브를 먼저 하고 그것에서부터 다음 장면과 연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여하튼 두 배우의 매력이나 연기를 제대로 화면에 담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조현철 배우 같은 경우는 혼자 주절거리는 그런 발성과 연기가 특기이고 매력인데 오디오가 정말 안 좋아서 그 소리가 제대로 담기지도 않았더군요 김새벽 배우는 눈빛 연기가 참 좋은데 그것도 많이 담지 못했고요 아쉬웠습니다 음, 예전에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한 분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쉽게 봤지만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혹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왔던 분들은 어, 정말 뭐 음, 눈물 흘리면서 보시지 않을까 <laughs> 옛날 생각나서 자 초행 이었고요 앤하닉스님 글 읽어 보겠습니다 로만 제이 이스라엘 에스콰이어 이런 영화이네요 덴젤 워싱턴, 콜린 파렐 주연의 영화인데 순전히 제가 덴젤 워싱턴의 팬이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로 이번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고는 했지만 영화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어떤 영화일지 감도 못 잡은 채감성했는데 덴젤 형님 아니었음 퍽이나 재미없게 봤을 듯한 영화였습니다. <laughs> 오랜 세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인권 변호사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 인생과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대중성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를 찾기엔 무리일 듯 하고요 댄젤 형님의 발굴의 연기실력과 촬영을 눈여겨 보시면서 감상하면 나름 볼만한 듯 합니다 참 영화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2솔저스 보셨네요. 12솔저스. 햄시기가 출연하는 미국뽕 전쟁 영화입니다. <laughs> 네, 토르죠? 특별히 잘 만든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못볼 정도도 아닌, 그냥 보통 수준의 영화. 전투신도 뭐, 그냥 그랬고요. 햄시기는 군복도 잘 어울린다. 역시 미 군발이 전투력이 짱이다. 성조기를 들고 싶은데, 마땅한 이유를 못찾겠다 미국뽕이 필요해. 이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감상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뭐 미국에서 만든 영화니까 미국 뽕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네, 로만 제이, 이스라엘 에스콰이어, 그리고 트웰브 솔져스, 에너닉스님글 이거 보았고요. 음, 다시 에너닉스님 써주셨네요. 아, 블랙팬서 재감상 재감상 해봐도 왜이 영화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역대 마블 영화 중 흥행 1위를 할 만한 영화인지 의문입니다. 아, 2018년도 5월쯤에는 1위였나 보네요. 이게 블랙파워의 힘인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마블 영화였을 뿐입니다. 하긴 곧 어벤져스 인피니티오가 흥행 기록을 깨긴 하겠네요. 그, 그, 네. 깼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뭐 엔드게임이 뭐 완전히 깼겠죠? 세 번째 살인 보셨네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신작. 영화 초반엔 감독의 전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때문에 이 감독이 전향을 하셨나 했는데 중후반으로 갈수록 역시나 고레에다 히로카지표 영화가 맞더군요. 결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는데 그래도 이전 작품들에 비하면 그 깊이가 한층 더해진 느낌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사회제도 특히 현대사법제도에 대한 딜레마까지도 영화에서 다뤄집니다.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아주 훌륭해서 둘 사이의 대화만으로도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서 피식 웃게도 만들더군요. 특히 마지막 부분 유리벽을 사이에 둔두 배우가 대화를 하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입니다. 유리에 반사된 둘의 얼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화가 이어지다 다시 서로 마주보는 식으로 화면이 서서히 바뀌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꽤 모호한 결말과 영화 중간 상징이 많아서 영화 감상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역시 이동진 평론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새로이 알게 된 사실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분석해 놓으셨더군요. 역시 괜히 전문가가 아닌 듯 합니다. 그, 그. 영화 보시면 한번 찾아봐 읽어보실 권합니다. 무청이나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였고, 다음 코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도 기대하게끔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지금 이 녹음을 하는 2019년 6월 달 기준으로 보자면 그 기생충의 한줄 평으로 이동진 평론가가 썬 글이 뭐라 그 약간 좀 놀림감은 되었었어요. 음,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쓴거 아니냐? 뭐 이러한 평가가 있었는데 근데 저도 방송에서 썼던 그런 단어라서 좀 뜨끔했거든요. <laughs> 근데 그 정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뭐 뭐였더라? 뭐, 직조라는 단어였던가? 그 문장 자체가 좀 모호하긴 했습니다. 그 문장 자체가. 그뭘 말하려고 하는지 좀더 쉬운 말로 혹은 쉬운 문장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이동진 평론가가 이쪽 좀 진보 의식이 좀 강한 분들에게는 좀 많이 까이고 있어요. 옛날에 캐롤? 그 영화에 대한 평가도 좀 많이 비판받았었고. 근데 그한 줄평이라는 게 제가 트위터에도 썼습니다만, 한 줄평 그 자체가 갖고 는 한계죠. 그한 줄평으로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수 있는 영화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평론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 줄평이 아니라 그냥 쭉 단평식으로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새로운 평론가들은.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방송편 부재에다가 항상 써놓잖아요. 음, 그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동진 평론가가, 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 하나가 이제 좀 깊이가 없다. 어떤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이 없다. 이런 비판도 받긴 합니다만, 그걸 영어로 보면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혹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어, 그러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좀 많이 선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어떤 분들에게는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가 활동 영역을 굉장히 넓게 가졌잖아요. 음, 뭐, 시네마톡인가요?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형식이 있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진 평론가가 그걸 조금 더 사이즈 크게 만들었고 그 시장을 그리고 뭐 팟캐스트를 하시기도 하고 도서 팟캐스트였나요?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러 개의 그 모델을 제시하신 것은 참 이분의 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평론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경기를 많이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팟캐스트 영화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인기가 있는 분들은 팟캐스트 내용을 책으로 옮겨서 출판을 해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강연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객과의 만남이었나 이제 그 자리에서 사회도 보시고. 역시 실력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그렇게 잘 나가게 됩니다. <laughs> 네, 부럽습니다. <laughs> 자, 다음 작품 아이언 자이언트. 어, 1999년에 제작된 미국 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뒤늦게 감상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이 영화의 아이언 자이언트가 비중 있게 등장해서 어떤 영화일까? 호기심이 강하게 생긴 이유가 커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보고 나선 왜이 영화를 진작 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약간은 전형적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가족 영화식 전개를 보여주지만 이야기가 꽤나 탄탄하고 캐릭터의 개성이 잘 살아있는 영화였습니다. 아동들이 보는 만화 영화라고 치대짐작했다가 배경인 1950년대 후반의 시대상이. 비꼬드듯 반영된 장면들에서는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거대 로봇에 대한 로망도 잘 그려져 있고 마지막 부분 군대와의 전투신도 굉장히 잘 연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최고는 엔딩씬인데 스퍼가 될수 있어서 적진 못하지만 정말 캡 울트라 짱 멋, 멋지고 감동적인 엔딩이었습니다. 숨은 보석같은 영화이니 한번 보시길 강추합니다. 와우 이 정도인가요? 아이언 자이언트? 참 아이언 자이언트 목소리 연기를 빈 디젤이 했는데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가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단언컨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구루트 목소리 배역을 맡게 된 것에 이 영화가 큰 몫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 아이언 자이언트 어,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이제? 99년도면 이거 벌써... 20년. <laughs> 네. 자, 에너닉스님의 블랙팬서 세 번째 살인, 아이언 자이언트 였고요 수지님이 5월 10일 날써셨네요 쿠바 앤더 카메라맨. 아, 재감상하셨네요. 넷플릭스 쪽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인상 깊었던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여러 번 관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죠. 최근 몇번 의식적으로 재관람을 해보니 전에 못 보고 못 느꼈던 감정들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근데 슬픈 장면을 다시 볼 때는 더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이 영화도 처음 봤을 때 놓쳤던 장면이라든가 좀더 생각해 볼수 있었던 장면들이 꽤 많아서 지루함 없이 다시 보기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다시 보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 개발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피델 카스트로에 대해 많이 나오는 초반부 영상에서 보이는 체 개발화의 사진, 관광 개방 정책을 펴며 변해가는 쿠바 모습에서 연상되는 최근의 한반도 북쪽 상황, 장면에 잘 어울리는 배경 음악, 첫 관람 시 있는 줄도 몰랐던 쿠키 영상, 길게는 40년 이상 동안 쿠바 가족들의 눈물, 사랑, 죽음에 대한 내용 등등 앞으로도 종종 다른 영화들도 찾아봐서 다시 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좋네요. 음... 수진님이 넷플릭스에서 쿠바 앤더 카메라맨. 못 보신 분들 한번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들 찾아보시길 바라구요. 네, 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탄을 보고 써놨네요. 사실 볼 마음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인피니티 워더 받고 월정의 가입 메뉴에 풀렸길래, <laughs> 공짜로 풀렸길래 보았습니다. 1편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았고, 오프닝에서 남주가 춤추는 것만 기억하는데, 이번 2편은 꽤 재미나게 봤습니다. 남주의 아버지가 등장하면서부터 리듬감이 좀 처지는 느낌이 강해서 아쉬웠지만, 다른 히어로물과 차별점이 있는 영화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같은 이벤트성 기획이 아니라면, 다른 히어로물은 주요 히어로 주변에 있는 조력자인 조연들이 좀 소모적으로 쓰인다는 느낌이 강한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는 조연들이 단순 지록자가 아니라 팀으로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으로서 움직이는 느낌 그 실제 그 인물들이 어, 자기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죠 각자의 개성이 확실한데 일률적이지 않더군요 캐릭터의 똘끼가 좋았습니다 예컨대 괴상한 어, 유머 코드가 난무하는데 이를 극중 인물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싸우고 구박하고 놀리고 튕겨댑니다. 남자 주인공마저 이 핀잔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연들이 남자 주인공을 홀드한다 <laughs>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까운 그런 친구들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드면 그게 용납이 되고 또 가능한 거죠. 어, 영화 킹스맨에서 히어로 측 선한 인물들이 큰 틀에서 볼때 비슷한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나, 아이언맨에서 주변 인물들이 아이언맨의 성과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것 등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이런 긍정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도 팀으로서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점이 또 좋았습니다. 여하튼 아버지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이런 흥겨운 불협화음과 유머 충돌이 정말 좋더군요. 비록 히어로 혈통을 거론하는 영웅주의 묘사를 정말 싫어하지만, 이 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귀여운 그루투를 보기 위해서 다음 3편도 찾아보게 될것 같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아주, 여러가지 또 일들을 겪었죠. 한 12년 전에 그 소아 성애적인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 우익 인사 측에 위해서 <laughs> 발각이 됐고 폭로가 된 거고 어, 그래서 지금 마블의 디즈니 있잖아요. 그 디즈니는 애초 시작이 아동 영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아동 성애적인 <laughs> 글을 올린 감독을 계속 고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랐습니다. 이 감독을 근데 이 감독이 워낙 능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있고 dc 쪽에서 이 감독을 채 갔죠. 그래서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이 감독이 마블에 복귀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를 만들겠다 그러한 것이 공식 발표가 되었고 상당히 자신의 그런 과거 행적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후회하고 계속 사과를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잘 읽기도 했고 음... 그랬습니다 뭐. 여러가지 일들을 겪은 그런 거였고 그 감독이 디즈니에서 잘렸을 때이 시리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에 나오는 배우들이 이 감독이 아니면 우리는 3탄을 찍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연대 서명을 해 가지고 <laughs> 어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여하튼 어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이 감독의 그런 특유의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시리즈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음, 이 감독이 그 마블 세계관 전체에 있어서도 좀, 어,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인피니티 워 때도 그렇고, 찾아보니까, 어, 이 세계관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캐릭터나 이야기에, 전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을 잘 짚고 있고, 그것을 영화로 또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 다음은 5월 14일날 n y n 스 x 님 써주신 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방송이 없군요. 크크. 절대 압박은 아닙니다. 절대로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방송을 못했나 보군요. 어, 제가 기생충편에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생충을 제가 좋게 보았던 지점? 어, 그 맥락과 비슷한 걸로 마리온 꽃띠어리가 나온 영화를 좀 비판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거는 뭐 금방 내가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라서. 원고 쓰면 뭐 금방 분량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방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기 드물게. <laughs> 기생충 가고. 어,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리고 그 영화 이렇게 좀 가까운 실내 계속 연달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더 포스트 보셨네요. 스피드 버그 감독님의 실화 바탕 정극 영화 미국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가 닉슨 대통령 시절 베트남 전쟁 관련 기밀 문서를 입수하고 우여곡절 끝에 기사를 내 보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진지한데 이 진지함 속에서도 긴장감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감독님의 이제는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능수능란한 연출이 빛을 발합니다. 스필버그 감독님이시니까. 메릴스립, 톰 펭크스의 연기도 훌륭했고 조연들의 연기와 고증 등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스필버그 감독의 최고작이나 명작 정도는 아닌 듯하고 그냥 스필버그가 스필버그한 정도입니다. <laughs> 재미만 놓고 본다면 감독님의 최근작 레디 플레이어 1에 한참 못 미치지만 그 주제만은 현재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할 만큼 묵직합니다 용기를 잃은 언론이 왜 무가치한지 오히려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이 이영화의 워싱턴포스트 같은 용기를 내었다면 우리네 삶은 무척이나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어... 기레기가 괜히 나온... 단어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언론 신뢰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음, 언론 자유도는 점점 올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느끼는 신뢰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계속 나오고 있죠 머니의 백도 보셨네요 극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한국 영화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의 여러 등장 인물이 벌이는 소동극이 제법 괜찮게 펼쳐집니다. 사회 약자들과 비리 경찰이 주요 인물로 등장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으면서도 상업 영화로의 재미도 놓치지 않고 있더군요. 초 중반까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감상했습니다. 후반부가 계속되는 우연으로 다소 억지스럽고 결말은 약간 대충 마무리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조용히 묻히기엔 다소 아까운 영화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들도 괜찮았는데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배우의 부재가 아쉬웠네요. 살포시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머니백. 그리고 앞서는 더 포스트 에누닉스 님이 써주셨고요. 어 데이비 백컴 님이 루비 스팍스 보고 5월 15일 날 써주셨네요. 이전부터 제목은 많이 들어보았던 2012년도 작품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개봉했더군요. 그다지 보고픈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냥 주말 아침에 자다가 갑자기 튀어 나가서 보았습니다. 상영관의 관객은 저하나였구요 오, <laughs> 작가인 주인공 폴다노 배우는 어, 그가 쓴 소설에서 상상의 인물로만 존재하던 그의 이상형인 루비스팍스 조카전 배우가 연기한 그 루비스팍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 세계로 뛰어나와서 실제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 같은데 <laughs> 여기서 중요한 설정은 소설 속 인물이자 현실의 애인인 루비가 남자 주인공이 타이핑하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타자기가 마법의 타자기인 것 같더군요. 처음엔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함께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격하고 행복해 하던 주인공은 점점 루비 본연의 모습과 행동들을 거슬려 하게 되고. 자신에게 맞추어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타이핑만 하면 그녀의 모든 것을 100% 본인 마음에 들게끔 바꿀 수도 있으니까 쉬운 문제였죠. 영화를 보면서 거의 모든 연애가 다 저렇지 않을까 생각했고, 어, 초반엔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좋은 듯 하다가, 함께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자신과 맞지 않은 부분이 보이고, 겉으로든 속으로든 좀더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 모든 연애가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고, 역시 사람은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우겨넣어서는 안 되고, 설사 상대가 거기에 다 맞춰준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빛나던 모습만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음, 참고 영어라고 써놨는데, 그 추자현 씨가 옛날에 찍었던 그 참을 수 없는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 19금 영화입니다. <laughs> 근데 거기서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나의 색다른 모습을 내가 스스로도 발견 못하고 또 그것을 꺼내어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이 영화 속에서 좀 나오거든요 저 굉장히 그때 좀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여서 <laughs> 네, 19금 영화입니다 <laughs>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그런 교집합에 있어서는 또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닌가 별 기대 없이 가볍게 볼만한 영화로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네요 판타지이면서도 현실적이고 의외로 그로테스크한 장면도 몇 있었고요. 입체적인 영화였습니다. 폴 다노 배우, 꽤 매력적이더군요. 두 지연 배우, 실제로도, 실제로도 연인 사이라고 하네요. 오. 요즘 날이 더워져서 저는 녹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는 건물 안에만 있어도 따뜻하네요. <laughs> 갑자기 떠올랐는데, 강신의 수단님, 목 건강은 요즘 어떠신가요? 청명한 목소리 되찾으셨길. 감사합니다. 아, 지금 좀 청명하게 들리고 있나요? 요즘에도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데이비백우 님이 보신 루비스팍스 였고요 범죄와의 전쟁 이거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네요 윤정민 감독 작품이죠 최민식씨 연기가 정말 어마어마 하네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액자 구성이라서 시간 이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 재감상하니까 그런 문제는 사라지네요. 풍자극을 여실히 잘 드러낸 작품. 극 중에 건달이든 검사든 최익현 씨이든 자신이 내뱉은 대사를 고대로 정면 위반하는 장면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최익현 씨를 입체적으로 설정하고 묘사하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감독 인터뷰를 읽었을 때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네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서 본인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당시 최선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한 대목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번 재감상하면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번 최민식 씨 고뇌가 드러나는 장면, 하정우가 호헌 철폐 시위를 배경으로 변을 당하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그 삶의 치열함이 다른 양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현 씨는 두번 정도 자신 스스로를 미끼로 쓰며 인생의 전환을 도모합니다. 이게 참 대단하더군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배짱과 독기와 열정. 마지막 신에서 최현 씨에게 대부님 하는 하정우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하정우가 아니라 시대 자체의 목소리로 의도했다고 감독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하정우가 복수하려고 그 자리에 온 것으로 보는 관객의 생각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덧붙였고요. 그는 옳은 삶을 살았는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윤리적으로 재단하기에 앞서 가족을 위해 자기 삶이 오역으로 뒤덮이는 걸 감수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시대적 윤리성을 소시민적 연민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영화 내용조차 너무 윤리적 판단, 심판이 자기적으로 난무하는 오늘날 복합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든 좋은 영화 같습니다. 언젠가 녹음을 해보고 싶네요. 라고 써놨는데, 어, 그리고 이제는 녹음으로 할수 있는 말도 생각나네요. 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뭐 아무 생각이 없네요. <laughs> 네, 이걸로 뭔 얘기를 할수 있을까? 음... 뭐, 잘 만든 영화인면는 분명하니까. 순기로빠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감독의 다른 작품 군도는 진짜 어설픈게 타란티노 따라하기 수준인 영화였죠. 다만 기억에 남는 건 강동원과 아기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정을 상상해보면 재미는 있더군요. 강동원이 왜그 아기에게 애착을 갖는 것인지. 그리고 마블 세계관의 아버지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게 특이하죠. 아들과 친부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아버지가 빌런, 그러니까 악당이거나 뭔가를 숨기고 흑역사가 있고 그에 비해서 양부들은 아주 모범적입니다. 갓윤두님 이렇게 써주셨네요. <laughs> 아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보통 아들 아버지 관계는 그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이기거나 극복해야 되는 그런 예, 그런 게좀 있죠.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고. 어, 그리고 어떤 영웅서사에 있어서도 그게 하나의 패턴이기도 하고. 데이비 백권 님도 답글 써주셨네요. 방수현수장님 정말 재미있게 보셔서 그런지 후기글이 역동적으로 느껴지네요. <laughs> 범죄와의 전쟁. 개봉 당시 극장에서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서요. 실제 같아서 좀 거부감이, 거부감이 드는 느낌이었네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조폭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게이 영화였습니다. <laughs> 아 그러셨군요. 이 영화를 보고 거기서 조금 안 좋은 인상을 강하게 받으신 모양이군요. 그래서 몇달 전에 불안당을 사심을 듬뿍 담아 비판했었고요. 조폭을 멋있는 척 포장하는 듯한 게 싫더라고요. 다른 조폭 관련 영화는 별 생각 없이 보거나 또 조폭 영화군 정도였는데 이 작품 범죄와 전쟁은 뭔가가 느껴지는 그랬습니다 크크 <laughs> 이렇게 써셨네요. 주 뭔가 좀 리얼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보네요. 그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화 속에서 음... 폭력적인 장면 그 수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이 배우들의 연기도 어렵고 그 감정이 굉장히 좀 진했죠. 자, 아 제가 본 범죄와 전쟁이었고요. 순기로빠님과 데이비 베커님이 답글 써주셨습니다. 데드풀 2 요거 비교 감상하면서. 음, 이번 방송편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나눠서 올리겠고요 자, 순기루빠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데드풀2 보고 왔습니다. 사실 평가가 좋던 데드풀1,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2는 1에다가 MSG 대량 첨가한 느낌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과 2의 차이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보기 전에는 킹스맨2처럼 진짜 핵동망장으로 나와서, 1편도 재평가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완전 기후였네요. 킹스맨2는 재미없는 걸 떠나서, 보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영화였습니다. <laughs> 아, 킹스맨 감독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음, 킹스맨3도 뭐 구상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본것 같은데, 아, 제가 이 감독을 좋아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laughs> 보고 나서 느낀 건 제작진과 라이언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는 그린 랜턴 찍은 걸 진짜 후회하는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n i 닉스 님도 써주셨네요. 1편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2편도 재밌더군요. 라이언 레이놀즈 내한 활동 보고 정말 데드풀 캐릭터와 잘 어울린다고 느꼈는데 영화를 보니 말 그대로 데드풀 그 자체더군요. 개인적으로 데드풀이 재미있었던 게 마블이나 DC의 정형화된 히어로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편에서는더 두드러지더군요. 대놓고 셀프 디스의 여러 영화들 비꼬기와 패러디 등등. 특히 로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재밌었고, 역대급이라는 쿠키 영상은 정말 꿀잼입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의 흑역사에 관련된 쿠키인데, 그냥 최고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상하기도 데드풀 3는 안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인지 모르게 3편 나오면 망할 것 같고 딱이 정도 선에서 단독 영화는 그만하고 어벤져스나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지금 엑스맨 그 다크피닉스가 나왔는데 흥행도 뭐 이렇게 좋지 않고 평가도 이렇게 음 대부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게 보신 분들도 있, 있긴 합니다만 어, 엑스맨 시리즈 어떡합니까 이제? <laughs> <laughs> 어. 데비백건윈도 5월 30날 거 보셨네요 데드풀2 전편을 그다지 재미있게 관람하지 못해서 통과하려다가 기규다빠님 n 이닉스님께서 좋게 적어주셔서 궁금하기도 했고 킥S 플러스 킹스맨 느낌의 잔인함이 있다는 말 듣고 혹해서 보았습니다 어, 흐흐 크크 할 정도의 웃긴 부분이 종종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신 산만하고 조금 부담스러웠네요 어, 희흥 하나, 키읔 하나 정도의 재밌는 부분도 순수한 웃김이라기보다는 뜨악함, 재미, 플러스의 합작품이었구요. 굳이 비교하자면 킹스맨 1이 좀 낫고 키게스 1은 10배는 좋습니다. <laughs> 저는 아무래도 데드풀 유머 코드보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강신의 수단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보고 냉큼 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 다운 받아 보았는데. 괜찮았거든요. 1편도 곧 감상 예정입니다. 순기로빠님이 답글로. 가오갤1은 제 인생영화입니다. 그 당시엔 영화는 가끔 보는 편이었는데, 가오갤1 보고 감명 받았습니다. 끄끄. 킥스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느꼈네요. 니콜라스 케이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킹스맨은 볼 당시엔 좋았는데, 2 보고 난 후에 1편도 재평가하게 돼서 지금은 별로입니다. <laughs> 어, 데비 백호님. 오, 가오겔 1 감명까지 받으셨다니 덕분에 더 기대가 되네요. 킹스맨 2편은 관심이 가지 않았는데, 순기오빠님께서 기분 나빠지는 영화라고 남겨주셔서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데이비 백호님이 다시 답글 남겨주셨네요. 시리즈 물이 이런 게 참, 음,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속편이잘 나오지 않으면 그전작까지도좀 욕을 먹게 되고, 그런거죠 지금 조닉3가 이제 며칠 후에 개봉하는데 이 녹음할 기준으로 저도 그 영화 극장에서 어 보고 싶은데 아 조닉3도 녹음 해야 되겠군요 제가 조닉1은 녹음 했었는데 조닉2는 녹음을 안 했고 이야기에 있어서는 조닉2는 약간 실망 했었는데 그래도 어 다양한 액션신이 나오는 게 그게 좋았죠 조닉2는 존닉 그 캐릭터가 참그 온라인상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흥행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그다지 관객을 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왜 그럴까요? 이 매니아와 일반 대중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존닉그 그 세계관에 한번 빠져들면 음,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데 아, 조닉 3도 보고 녹음해야 되겠네요. 어, 자, 데드풀2 음, 앞에 두 분은 재밌게 보셨는데 데이비백곤 님은 조금 네. <laughs> 재미없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데드풀 스타일의 유머가 잘안 맞더라고요 데드풀1을 좀 봤었는데 그러네요 네,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5월달 편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버닝이 나오게 되겠군요 네. 버닝 비교감상 엄청 기네요. 여러분, 2부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금 기생충편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는 제 블로그 쪽에 '무슨 영화 봤어요?' 라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매월달 여러분이 영화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모아서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하고 트위터도 강신했을 때 검색하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신의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5월달편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것을 1월을 지나서야 읽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개을렀죠저이 방송편 전에 기생충 편을 올렸으니까요 아직 청취 못하신 분들 한 번씩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어, 2부 첫 글은 제가 보고 썼네요. 패터슨,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청취자분들이 추천해주신 영화라서 감상을 했고요. 묘한 영화이고 그 의도도 알겠지만 저는 그닥 재미있게 보진 못했습니다. 영화의 일상을 담으려고 한것 같은데 그걸 영화적이지 않고 너무 일상스럽게 담은 느낌이랄까.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상스럽게. <laughs> 이 점을 좋아하는 분들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에 어느 정도 적응한 한 시간즈음에서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하루마다 끊기듯이 사실 저도 며칠 동안 나누어 보았고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역시 백업본을 만들어 놓아야 해입니다. 저희 방송을 하면 뭐 원고든 편집 파일이든 그 즉시 제가 백업을 해 놓거든요. 그 날린 적이 몇번 있기 때문에, <laughs> 어, 평소 외국시의 큰 감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극중 나오는 시에도 그다지 집중을 못했습니다. 아마 극대사처럼 번역을 거치면 비옷을 입고 샤워하는 꼴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단어, 뉘앙스와 운율, 소리 모양, 정서 등에 오롯이 체감하지 못하니까요. 지금 저의 상황으로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어,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한국 시에 비해서 외국 시의 뭐 깊이가 굉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어, 외국 시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꽤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있겠죠? 사실 그런 분들이 추천해준 시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한국시, 외국시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번역의 문제였던 것 같고, 또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극중의 쌍둥이 여학생이 워터폴스, 에프 f 워터폴스라는 시를 읽고, 그걸 주인공 부부가 모두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남주의 평가처럼. 초반 단어의 소리 모양이나 운율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남주의 연기가 참 편안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일본인이 등장할 때는 홍상수 영화도 생각났는데, 뜬금없는 등장인물의 뜬금없는 충고와 대사. 아하. <laughs>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 자체가 영화인데, 영화를 일상성으로 채운 건 저에게 큰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데뷔백곰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운 좋게 거의 실시간으로 강신의 수다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고 패터슨 두둔해 주러 왔습니다. 크크. 저는 영화가 일상적인 모습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너무 영화적이라고 느꼈네요. 패터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패터슨이라는 도시에 살고 주변에는 쌍둥이 인물들이 넘쳐나고 바에서 가짜 총을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나와 같은 취향을 가졌고 이렇게 써주신 걸 읽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워터폴스는 <laughs> 어, 말씀해주신 대로 아분과 운율이 맞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맑은 느낌이 드는 시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영화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지은 시로 나오는데 그래서 더잘 지은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썼다고 생각하면 귀엽지만 허접하다고 느꼈을만 합니다 일본인이 등장하는 해당 장면을 솔직히, 아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하고 예쁘지도 않다고 느꼈던 카시오 시계. 패터슨이 차이니까 예뻐 보이더군요. 옛날 시계였죠? 그러니까 요즘의 감각으로는 주변에 흔히 없기 때문에 더 독특해 보이고 좀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뭔가 좀 세월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옛날 그런 디자인 같은 거 보면은. 네. 카시오 시계에 살 뻔했다고 써주셨고. 아내가 정성스럽고 맛없게 싸준 음식을 넣어 다니는 스탠리 본 도시락도 보온 병과 세트로 구매할 뻔 했네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의 집에 갔는데 이제 버릴 거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 물건 중에서 옛날 밥솥. 전기밥솥. 전기밥솥 거의 초기 모델. <laughs>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건 버리시지 말라고. 요는 <laughs> 보관해 두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도 나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급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두고 다녔었고, 그때는 이제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시락을 많이 싸가지고 다녔었죠. 그 플라스틱 도시락에는그 반찬들의 그 냄새? 그 맛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가끔 그 냄새가 좀 그립기도 하고, 또 그런 도시락에 담겨 있었던 음식의 맛도 약간 그 냄새에 좀 덮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러네요. 음, 사실 몸에는 안 좋았을 텐데, 그 플라스틱. <laughs> 굉장히 요즘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음식을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뭐 교란시킨다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더더욱 그게 안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TV에서도 몇번 나왔었고 그래서 뭐 유리나 스테인리스 뭐 이쪽으로 어 바꾸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죠 음네패터슨 이거 봤고요 저만 좀 이렇게 시큰둥하게 써놨지 <laughs> 다른 청취원분들은그 전에 뭐 저희 방송 계속 꾸준히 청취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다른 분들은 재밌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편안한 일상 속에서 영화적인 느낌 영화적인 느낌 속에서 일상성 <laughs> 이런 것들 어 감상하시려면 이 영화 한번 선택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그 강친의 영화제가 있잖아요. 어, 제가 한 매년 10월부터 이제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설문을 받고 있죠. 작년부터 그 참가자 숫자가 급감해 가지고 <laughs> 올해도 아, 설문을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음. 다른 식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제 부분을 빼고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 것만 담을까. 여러 고민이 드네요. 여튼한 10월쯤에는 이제 뭐몇 개월 안 남았죠. 10월쯤에는 이제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바탕으로 12월 달에 강신영화제를 저희가 방송 업데이트를 하죠. 재작년에는 이제 생방송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 노트북을 바꾸면서 이게 그, 오디오 설정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지금 오디오 생방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신 영화들, 어, 기억해 두셨다가, 그 설문에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그런, 뭐, 작품상, 뭐, 감독상 이런 것들, 방송하기 때문에, 음. 올해는 기생충이 좀 휩쓸지 않을까요? 국내 다른 영화제도 그렇고 우리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어... 의외로 이 영화 안 좋게 보신 청취자분들도 몇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은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laughs> 아, 저는 조금 실망하면서 봤지만 자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에너하닉스님이 5월 18일날 써주셨네요 나우 유시미 2탄 요거 1편은 제가 녹음한 적도 있는데 1편은 나름 재미있게 감상했는데 2편은 영땡겨지가 않아서 미뤄뒀다 감상했는데 괜히 봤다 생각이 드네요. <laughs> 전체적으로 1편의 재탕 느낌이지만 한층 유치해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돼서 그런 걸까요? 얼마전에 퍼스픽님 2탄도 그렇고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면 영화가 엉망이 되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2편이 상당히 별로여서 3편은 안나올 것 같네요. <laughs> 리틀 포레스트 보셨네요? 얼마 전 개봉했던 임순례 감독님이 한국판 영화입니다. 원작인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는 아직 감상 전인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본판은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더군요. 영화가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때깔도 좋고, 화면도 이쁘고, 요리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치 요리 광자를 보는 듯 말끔하면서도 식욕이 무척 땡기게끔 찍었더군요. 보면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요즘 먹방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먼저 이게 그 발달을 하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먹방을 찍는 연출이나 그런 유머 코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세련되고, 더좀 앞서가 있죠. TV 쪽보다는. 그래서, 음, 이미 그것을 접한 시청자,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뭐 음식 장면 이런 거 찍을 때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는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잖아요. 돈도 만원 이상 주고 보고하는데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음식 영화를 만약에 4D로 하게 되면 어떨까요? <laughs> 냄새 같은 것도 막 느껴지고 그러면 이거 안 좋을까요? <laughs> 스토리는 평이했고 그냥 딱 힐링용 영화인데 영화의 목적이 뚜렷해서 좋긴 하더군요. 좋아하는 백구도 나오고 김태리 배우도 이쁘게 나오고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네, 김태리 배우가 이런 편안한 연기, 편안한 영화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또 증명한 영화이기도 했죠. 마징가 Z 인피니티 보셨네요? 일단 한숨 먼저 한번 쉬겠습니다. 이런 시의 추억파리는 정말 곤란합니다. 어렸을 적 마징가를 외치며 열광하던 올드팬에게 이 영화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거대 로봇이 주는 로망과 소중한 추억을 이리 엉망으로 깨어 부수다니요. 뭔가 현대식으로 마징가를 재해석하려고 에반겔리온식의 철학과 세계말적 분위기를 부여하려 했으나 우리가 알던 마징가와 너무나도 안 어울립니다. 심지어 마징가 디자인도 뭔가 현대식으로 그려보려 한것 같은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겉에 장갑 부분이 여기저기 갈라져 있어 마치 근육을 표현하려 한것 같은데 이게 전혀 멋이 없습니다. 아 이거 태권부이나 마징가 제트는 이좀 매끈한 느낌 그 금속 표면 매끈한 느낌이 매력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어지간하면 프라모델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음 접었습니다. <laughs> 역시 추억은 추억으로 남을 때 아름다운 것 같네요. 어, 에반겔리온이 지금 넷플릭스에 풀렸습니다. 그, 뭐, TV판도 그렇고, 극장판도 풀렸던 것 같은데? 어, 에반겔리온에 대해서, 음 제가 한번 트위터상에서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조리돌림 한번 당했죠, 제가. <laughs> 에반겔리온에 대해서. 말한번 잘못했다가. 음, 근데 에반게리온 그 만든 분이 인터뷰한 게참 이상적이었는데 이 작품 만들 당시 그 오타쿠들이 이제 생겼었나 봐요. 이미 존재했었나. 하튼 여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신지를 오타쿠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직접 제작자가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오타쿠 보고 세상 밖으로 나와라라고 만든 작품인데 오히려 더 오타쿠를 양산, 양산하게 된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로봇 애니메이션 할때뭐 에반게리온에 아주 큰 영향을 계속 받게 되죠. 뭐 쓸데없이 복잡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작품이 해석되고, 쓰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반대의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laughs> 에반결리온 근데 또, 이거 만든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우려먹으면서, 더 거기에 막, 철학성을 막 집어넣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율 배반이죠. <laughs> 여하튼, 어, 넷플릭스로 에반결리언 풀린다고 하니까, 한번 정주행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넷플릭스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글 써주신 것은 마징가 제트, 리틀 프레스트, 나우 유시미 2탄이었고요 제가 21일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이거 보고 썼네요 홍상수 영화 조감독 출신의 이광국 감독의 영화입니다 신인 감독인 줄 알았더니 그동안 영화를 계속 찍어왔던 분이더군요 상도 받으신 적 있으시고 고현정, 이진욱 배우 나옵니다. 고현정 배우 보려고 영화 선택했습니다. 연기 매우 좋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연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불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배우에게 이렇게 큰 자유도를 주는 작품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혹은 그런 공간을 좀 주는 그런 작품들이 고현정 배우에게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연기 잘하는 여성 배우들이 너무 많이 쉬고 있다. 영화는 남주 이진욱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동거하던 애인으로부터 며칠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여러 일들을 맡게 되고 소설가를 꿈꾸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 애인인 고현정은 등단한 소설가인데 출판사와 계약한 소설이 머릿속에 나오지 않아서 연신 술만 퍼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아르바이트로 대리 운전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진상 짓이 나오는데 흥미진진하고요. <laughs> 남주의 삶이 더 처량하게 제시되는데 왠지 남의를 같지 않더라고요. 영화 결말이 약간 모호한데 나름의 해피엔딩이라고 해석합니다. 빵빵 터지는 갈등이나 사건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처연한 소재와 이야기, 인물들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좀 약간 비극 비리 나는 그런 걸 좋아해서 네. 아 그러고 보니 엔드게임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음, 인피니티어도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우리 타노스 형님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제가 본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이었고요 자 드디어 버닝 요 비교 감상을 쭉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열띤 감상글들을 써주셨고요 쭉 읽어보죠 순규롭반니 5월 19일 날 먼저 써주셨네요. 버닝 보고 왔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유아인의 연기를 좋아합니다. 평범하고 촌스러운 베테랑을 혼자서 하드캐리해서 그럴듯한 영화로 보이게 만들거나, 사도에서는 송강호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다거나, 그동안 보인 연기는 광기의 십사인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미국 매체에서 유아인 그씨 연기를 굉장히 호평해서 10명의 남자 배우 중에 꼽았던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죠. 이 버닝 때문에. 영화는 쉽게 보자면 하나 없이 쉬운 해석이 가능하고 어렵게 보자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해석은 관객의 몫이지만 이런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 호불호가 극명하겠네요. 원작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좀 있다가 원작 소설 보신 분의 감성도 나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영화 어떻게 끝나려고 이렇게 흘러가지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상징하는 것과 상황들이 어렵진 않아서 결말은 약간 예상되긴 하더군요. 혹은 이게 뭘 상징하는지 어려워서 모호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모호하게 찍은 것 같은데 상징하는 게 뻔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게 맞긴 한 건가 싶은 부분도 있네요. 어려운 시험일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쉽게 풀려서 내가 틀린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물론 영화 해석에 답은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영화 안에 대사 하나에 꽂혔습니다. 세상이 수수께끼 같다는 종수의 말. 세상은 참 합리적인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불합리의 극치 같기도 하고, 참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렇죠. 음.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음, 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뭐,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왜냐면, 종말론을 이용한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뭐, 몇 년도, 몇 달, 며칠에 세상이 끝난다. 뭐, 그러면서, 뭐, 돈 걷고, 막, 네, 집단 생활하고 이러면서 문제 일으킨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종말이 의미가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질 거다 <laughs> 이러한 좀 아, 뉘앙스가 있죠.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 하지만 그거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투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네요. 세상은 정말 수수께끼다. 자, 에나닉스님도 5월 23일 을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번 봤는데, 두 번째 볼때 확실히 타노스의 마지막 장면과 그의 결심과 행동이 더 마음에 와 닿더군요. 이 문장을 제가 저번 방송 편에서 읽었었나요? 이거 자꾸 왜 이렇게 대자비가 들지? <laughs> 어, 방송 편 지금 녹음하면서 대자비가 자꾸 드네요. 여튼 아, 우리 타노수 형님의 그 사명감에 찬그 네? 모습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laughs> 자 버닝 감상하셨습니다. 강시대님못 보셨다면 닫기 전에 빨리 극장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절대 한국에서 흥행할 만한 영화가 아닙니다. <laughs> 1 0 0만도 넘기 힘들 듯합니다. 앞서 순기로 다는 말씀대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쉬운 영화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하나이 어려워지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순기 오빠님처럼 쉽게 생각했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감상 후에 여러 비평글과 해석글을 읽어봤는데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 시연님이 어서 보시고 감상평을 올려주셔야 할 듯합니다. 제 글도 좀 떠나오지만 저는 그냥 뭐 화면 그대로를 음 그냥 받아들였고요. 그 너머에 뭔가 상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다른 영화 평론가들 글을 보면은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유도 포함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 종수가 소설을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뭐또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도 <laughs> 아, 유아인 배우 연기 아주 좋습니다. 전 이상하게도 이번 영화에서 유아인의 연기를 보고 있노라니 자꾸 박하사탕 때의 설경구 배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닥 닮은 캐릭터도 아닌데 아마도 연기의 아우라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남자 배우를 대표할 배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인인 전종선 배우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 춤추는 장면은 소름이 점점점. 근데 스타성으로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은규의 김고은 배우나. 아가씨의 김태리 배우처럼 계속 대중의 사랑을 받을지는 좀 의문인데요. 전 특히 약간 찢어지는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들더군요. 그래도 계속 사랑, 사랑받는 배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그 발성이 그 일부러 그렇게 디렉션이 갔는지 이창동 감독이 네 그거를 그냥 허용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발성 자체가 배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 가슴이나 그냥 목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목소리로 하죠. 뭔가 좀 징징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계속 그 뭔가 어느 감정에 계속 실려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도 좀 있기도 하고. 음자 스티브 연 배우는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번 영화에서 제일 놀랐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워킹 데드는 물론이고 옥자, 메이헴 등을 다 봤기에 연기에 그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영화를 잘 이해하여 그에 맞는 연기를 보여줄지는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약간은 어눌한 한국어 대사 어차피 교포 출신이라는 설정이기도 하고 이 어눌함이 오히려 다른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된 계층임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요. 그 어눌한 한국어 대사도 당연하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지금 영화의 잔상 속에서도 유아인 배우의 멍한 눈빛보다는 스티브 연 배우의 따뜻해 보이면서도 차갑고 재미있어하는 듯하면서 지루해하는 표정이 <laughs> 더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써셨네요. 주 제가 이번엔 말고 어, 그5월달 편엔 말고 그 이후에 쓴 글에서는 이 스티븐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그 배우를 스쳐 지나가면 갈때이 배우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섬뜩하게 웃습니다. 미소를 이렇게 짓는데. 아... 그런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유아인 배우가 아니라 이스티브연 배우를 중점으로 버닝을 보시면 조금 더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창동 감독님 영화는 초록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버닝까지 모두 극장에서 감상했는데, 갈수록 저에겐 어려워가는 느낌입니다. <laughs>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 시 때부터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감독님이 쉽게 생각하라고 만드신 버닝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만 가고요. 역시 저는 박하세탱이 제일입니다. 그래도 감독님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순기오빠님 답글로 스티븐 연의 연기는 완벽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서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그게 리얼하게 보이는. 점점점. NY 닉슨 님도 다시 답글로 네그 어색함도 저는 감독님이 의도한 것이라 봐서요 특히 전 스티븐 연예 표정 연기가 좋았었구요 아 이거 써주셨군요 네 하여튼 그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 지나가면서 미소짓는 그 장면이 한 3번 4번 나옵니다 아 정말 섬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캐릭터의 어떤 진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번역 녹음하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28일날 데뷔 백건 님도 써주셨네요. 100분 안팎의 러닝 타임이었다면 괜찮은 것 같네 정도로 생각하고 나왔을 텐데, 150분, 점점 겨우 앉아 있었습니다. <laughs>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집중력을 잃어가고, 나중엔 대충 마무리하고 얼른 끝나기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네요.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특히 스티브년 배우의 연기에 잠깐잠깐 잠깐 빠져들기도 했네요. 영화 전반적으로는 몰입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아,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 못했고, 음,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감사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전종서 배우는 멋진 데뷔작을 남긴 것 같고, 유아인 배우는 점점점 음... <laughs> 연기는 참 잘하지만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는 듯한 그 느낌과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연기 스타일이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전반적으로 평소보단 괜찮더군요. 스티븐 연 배우와 충돌하는 몇 장면들에서는 어김없이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보였지만요. 힘 들어간 그 눈꺼풀과 그 입술, 크크크. 유아인 배우에게는 레오나도 디카프리오 배우와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보이지 않고 연기 잘하는 배우가 보인다는 덕분에 큰 몰입사가 떨어지고요. 그래도 디카프리오 배우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항상 열심히 연기하시는 <laughs> 디카프리오는 아 정말 열심히 연기한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배우가 먼저 보이는 거죠. 아저 배우 정말 열심히 연기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좀안 되잖아요. 캐릭터가 보여야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창조된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니까, 캐릭터가 먼저 보여야 되고, 그 캐릭터에 먼저 몰입되어야 되는데, 아, 정말 저 배우 연기 열심히 하네. 이게 보이면 조금 거시기 하죠. 아, 비유와 상징으로 점철된 이야기를 선호하지 않는 저라서,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영화 중반부쯤 지쳐버렸고, 훤히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 막히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초중반까지 조용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네요. 등장 인물들의 성향을 이해하거나 극중 상황에 몰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종수나 혜미가 처한 상황이 꽤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그려지는데 솔직히 밥잘 먹고 잠도 잘자면 리빙 헬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감독의 의도와 관객 사이의 괴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그 인물들은 꿈을 갖고 있는데, 그꿈 때문에 막안달나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이 현실 세계에서 계속 좌절하고 있고, 그래서 헤메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 가서 뭐, 그레이트 한거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한국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 한국 세계에서 떠나고 싶었지만, 그간 곳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그 세계로 들어오는, 이 한국 세계로 들어오는, 이러한, 암울한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싶었는데, 이게 젊은 관객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서, 그 당시에 비판을 많이 했었죠. 어, 그리고 벤은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편하게 놀면서 잘 사는 것처그러지긴 하는데, 딱히 엄청나게 놀아대거나 부유한 것도 아니더군요. 여하튼 종수가 벤에게 열등과 비슷하게 느낄 만큼, 종수가 힘들어 보이지 않고, 벤이 속편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속으로는 다 힘든 게 있으니까요. 제가 이상한 데에 핀트를 맞춘 걸까요? 크크 그그 네,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꼈어요. 음, 저 좀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세명다 되게 슬픕니다. 그네 명이 다 슬퍼요. 해미에게는 공감, 이해는 별개로 하고 마음이 조금 쓰이더군요.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전종서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는 모호한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상의 해질력인지 동틀 무렵인지 분간이 안 되는 장면들처럼요. 모호한 건 나쁘지 않은데 너무 길었습니다. <laughs> 기승전 러닝타임이네요. <laughs> 저 사실 지난 수요일 저녁을 통째로 버닝에 바쳤습니다. 7시 시작, 2시간 반의 영화 감상 후에 1시간 반 정도의 강연, 11시 직전의 끝아 영화에 대한 어떤 뭐 강연까지도 들으셨군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해석과 설명을 들었는데 크게 아하 하는 부분은 없었네요 제가 영화의 이야기 자체에 흥미가 없기도 했고요 아 하나 있었네요 극 중에서 벤이 하품을 크게 두번 정도 하는데 그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있음을 의미한다는 것 종수는 어, 소서가 지망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의 싫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현실만을 느끼고 현실에 젖어 있는 인물이어서 거의 대부분 깨어있고 땀 흘리고 있고 해미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본인의 정신도 저 세상에 가 있는 인물이라서 머리만 대면 10초 안에 잠들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한 말과 행동을 자주 보이는 반면 배는 그두 세계를 본인이 적절히 조절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중간 시기에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하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럴듯하게 들렸고 꽤 마음에 드는 해석이었습니다 이것 이외에 강연 때 들은 것들 정말 너나도 많지만 그렇게까지 다 해석해 가며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양도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크크 그리고 트위터 쪽에 5월 17일날 한비 님도 써주셨네요 영화 버닝 관람 완료 굉장히 찝찝한 느낌 분명히 알것 같으면서도 왠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영화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원작이라던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2 시간 반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길이 의 영화이지만 줄거리 자체는 단순한데 중간중간 주연 3명과 관련된 여러 장치들이 여러 모로 생각하거나 추리할 것들이 많다.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겠다. 자, 저희 이윤 영화 팟캐스트인 영화 카페 지킬님이 5월 18일날 길게 트위터 쪽으로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좀 가져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창동 감독의 영화들은 인간이 지켜내야 할 정의, 정의의 최전선에 우뚝서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번에도 그렇다. 그 영화들을 안 보았던 이들은 반전이라 부를 테지만 그 영화를 믿고 보는 이들이라면 역시라고 말할 것이다. 주인공 남자의 아버지 재판 결과처럼 반전은 없다고. 어. 그렇죠. 버닝의 결말도 만약에 종수의 의심을 다 믿는다면 영화의 결말도 정의 실현일 수 있겠죠? 버닝을 보고 나서 너무 많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졌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무례 함들이 쌓여 사건이 터진 후에야 정의라는 이름의 칼을 꺼내든다. 최소한의 처단, 어쩌면 인류의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몸부림. 버닝에 대해 해미와 종수를 순박한 청년으로 벤을 사악한 자본주의 선물로 이분법적 구획을 하는 리뷰를 봤는데 오우 노 그것은 아니다. 영화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던가 종수가 아버지를 순박한 시골농부로 묘사한 거짓 탄원서로 이 영화에서 어쩌면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나의 독해도 이분법적 독해와 달라질 게 없다. 복수 전까지 그려진 현대의 자화상이 감독의 주된 경고이고, 종수의 꿈 이후는 감독이 선물한, 어쩌면 해미의 시계처럼 촌스럽다 할지라도 영화적 환타지 즉, 관객을 위한 자위일 뿐인 것이다. 버닝에서 곡성의 기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창동 감독은 전작 시에서 봉준호 마더, 박철력 올드보이, 김기덕 사마리아에 대해 타이르고 가르치는 태도를 전면에 드러낸다. 그, 저희 사팔팔호님하고도 한번말씀린적 있죠? 어, 마더하고 시하고 비교하기됐었고 살인의 추억과 마더를 비교하게됐었는데 어떤 윤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이 가장 윤리적으로는 안 좋은 것이고 제가 기생충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의 상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 않죠 살인의 추억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윤리로 보자면 살인의 추억이 가장 안 좋게 볼수 있습니다 음... 폭력적인 것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소화시키기도 하고 캐릭터에게 그 유머를 투영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 당시 사팔프라님이 언급해 주셨고 그에 비하면 마더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죠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음 비윤리적인 행각들을 유머로 포장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그냥 거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민낯을 보고 어 어쩌면 관객이 좀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창동 감독의 시에 비하면 이제 마더도 조금 유리적으로는 어, 밑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시에서는 이제 주인공 할머니가 어, 직접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더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계속 챙기죠, 숨기고 아들에게 했던 짓 그리고 김혜자 그 어머니가 영화 속에서 저질렀던 일도 숨기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윤리적인 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음, 국성 나홍진에 대한 정면 반박인 것이다. 호모사케르적 호모 존재를 위해 싸워줄 이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호모 사케르가 뭔가 예전에도 언급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죽일 수는 있지만 희생 제물이 될 정도로 귀하지 못한 존재 사회 박타자 공적 의무와 권리가 없는 존재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호모 사케르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똑같이 우리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호흡하고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가치가 좀 현극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살아 있을 때에도 어 그에 대해서 같이 절하하고 이러한 존재 맞나요? <laughs> 그런 존재를 위해서 어 싸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나 곡생에 비해서 이렇게 써 주셨고요 어 다시 5월 21일 날 이제 원작을 보시고 이창동 번인과 원작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 가장 큰 차이는 주인공의 각성이다. 원작 소설은 종수와 벤이 같은 부류임을 더 부각하고 어, 해미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종수가 끝내 물적 가치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비관적 세계관이란 공포를 증폭시킨다. 영화에서는 이창동 전작들 결말이 그러했듯 서사적 정의, 형이사학적 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선함 이런 거 어, 위로 위의 영화적 환타지의 미장센을 더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서사적인 정의, 선함, 그리고 위로함, 이러한 것들 위에다가 영화적 환타지의미장센을 더했다.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고 원작을 읽으니 공포가 배가 되고 둘다 천재구나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원작을 못뭐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음, 원작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충격이 있는가 보네요. 네, 이번에는 5월 31일 날. 어, 제가 쓴 버닝 감상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요 <laughs> 까먹을까봐 짧게 그냥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버닝 방송편을 따로 녹음을 하겠죠 지금 이창동 시리즈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지금 오아시스 할 차례인데 아, 네. 그 시리즈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가 쓴글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라이브 톡에서 했다던 해설 정리편 링크를 제가 해놨고, 어,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그 해설에 공감하실 것 같고,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버닝에 실망했고요. 그 이유는 이창동 감독의 장점이라고 봤던 이야기의 힘이 떨어지고, 캐릭터가 느끼는 고통이 잘 느끼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스터리 장르를 선택했기 때문일까 개인적으로 미스터리 장르는 해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스릴러 장르하고는 다르죠. 스릴러 장르는 반드시 영화상에서 장면으로 어, 설명이 돼야 돼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범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설명해주면서 을 이제 끝나게 되는데. 미스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미스터리니까. <laughs> 수수께끼 아니겠어요? 어, 버닝에서는 이야기의 공백을 만들어서 미스터리 분위기를 냅니다. 여백이 아니라 공백. 아무것도 없는 거죠. 블랭크죠. 행위의 결과나 인물의 소재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나 인물의 소재. 이것이 관객이나 남자 주인공이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이야기와 인물의 개연성과 동기를 상당히 약화시킨다. 이거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저는 그냥 장난이라고 보는 편이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곡성과 많이 이 영화를 비교하는데, 곡성은 무속이라는 소재 자체가 미스터리하고 신비한 그런 자체였죠. 자기적으로 일부러 의심을 넣을 필요 없이 그 소재 자체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고하게 개념 정의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속, 이러한 영적인 부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 자신이 믿는 사람이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의 문명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음, 버닝의 주인공들이 과연 미스터리한 현상과 사건을 겪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감독은 그저 이 젊은이들의 심리나 태도, 마음 상태를 미스터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은 젊은이가 아니고 그들을 온전히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늙은 이창동 감독이 보기에 젊은 사람들의 저런 행각, 모습, 고통 이런 것들은 미스터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지점에서 감독은 인물들이 처해 있는 현 시대의 야환상 시간대의 고통을 상상을 한채 인물들의 감정선과 대사 장면들을 이어간다. 그래서 너무 비상적이다. 인물들은 영화 속에서 모두 괴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왜 괴로운지 도통 관객들은 파악할 수가 없다. 명확하게 뭔가 딱 다가오지가 않죠. 왜 그러냐? 감독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그걸 이제 미스터리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뭐 여기서 더 말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laughs> 이게 버닝 방송편 될것 같아서, 어 저는 이세 명을 모두 좀 슬프다고 보는 편이에요. 모두가 기쁨이 없는 상태인 것이고, 어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물들의 무기력 혹은 공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꽤 슬펐고요. 만약 나중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 감정들을 토대로 각 장면을 쪼개서 설명을 하게 될것 같다고 제가 써놨네요. 음. 옛날에 이창도 감독의 '미량' 편도 제가 장면들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뭐한 장면 설명하고 한 장면 설명하고 이게 아니라 소주제 세 개로 나눠서 그 주제별로 장면들을 또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어, 여기 나오는 인물 셋, 종수, 해미, 벤이 인물들 세명 모두 공허합니다. 종수는 작가가 꿈이지만 무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주체성을 확립하지도 못했고 혜미는 현실을 타파하고 싶은 욕망과 갈망이 있는데 욕망하고 갈망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모두 갖고 있는데 혜미는그 현실을 떠날 수 없는 상태다. 현실을 뭔가 바꿔보고 싶고 그런데 그걸 떠나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시골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 정말 머리도 좋고 또 야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출세 여기를 해야되나 뭔가 자기 성공하고 싶은 아니면 뭔가 더 배우고 싶은 뭐 대학생 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집안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심성이 착해서 <laughs>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등하고 어 밑에 동생들이 한또 선의 명 있으니까. 그 동생들도 먹여 살리려면 함께 또 일을 해야 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과 그 이상 욕망 사이의 충돌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아주 옛날 드라마에서 실제로 우리 그 당시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던 거죠. 아, 정말 내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니까 러 일단 뭔가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배우지를 못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도 먹고 사는데 써야 되니까. 그리고 동생들이 줄줄이 밑에 있으니까 그 동생들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해미도 약간 좀 이러한 것하고 유사한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벤 아,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죠.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개월마다 비닐하우스를 태워야 한다는 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만 삶의 동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을 뒷배경으로 갖고 있지만, 그는 즐거운 순간에도 화품을 하는 공허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실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어, 자연광 화면이나 음악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인물들의 공허함이 감정적으로는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써놨고 또 뒤에 막 한참 써놨는데 <laughs> 네, 이거를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겠죠. 에누아닉스님이 제가 쓴걸 보고서는 이 정도면 방송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써주셨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녹음했어야 을 됐는데 제가만 그 당시에 좀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튼 여기까지 버닝 비교 감상이었고요. 어쨌든 뭐이 영화가 그 어디였나요? 외국 유명 영화제에서 평점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 수상은 못했지만 음. 유아인 씨도 좀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래도 뭐 나름 글로벌한 곳에서는 성과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티브 연 배우의 다른 면을 이 영화에서 볼수 있었다는 거 그게 성과이겠네요. 나중에 이제 이창동 감독 시리즈를 언젠가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제가 버닝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버닝이었고요. 음, 이어서 에나이닉스 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 써주셨네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보셨네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긴 보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3편까지는 꼬박꼬박 극장에서 감상했는데, 3편 후에는 너무 지겨워서 다음 편부터는 극장까지 가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이 4편인 줄 알았는데, 벌써 5편이더군요. 어, 뭐 흔히들 이제 인생 영화라고 하잖아요. 어, 앞으로 살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 인생 영화라고 그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조금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뭐 현재로서의 인생 영화. 그래서 제가 저희 블로그 쪽에도 제가 꼽는 인생 영화 몇 개를 이렇게 소개한 게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자신의 뭐 인생 영화 이런 거 읽고 그 보실 마음이 있으면, 그, 적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블로그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캐리비안 시리즈. 1편부터 3편까지. 제가 이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편인데, 자, 계속 읽어보죠. 5편을 보신 거죠. 이제 뭔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그거 같고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내용도 갈수록 유치해지고요. 네, 4편, 5편 네, 좀 그랬죠. 하비에르 바르덴 배우가 악역으로 출연하는데 완벽한 재능 낭비였습니다. 잭스페로우도 이젠 그만 보고 싶고 여하튼 후속편이 더안 나왔음 하는 마음을 심어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 한솔로 보셨네요. 재작년 로그원에 이은 스타워즈 외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영화 제작 중간에 감독도 바뀌고 70% 이상 재촬영을 해서 우려가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어, 70% 이상을 재촬영을 했나요? 이거 뭐 그럼 완전히 새로 갈아엎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망작도 수작도 아닌 어중간한 작품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워낙 스타워즈 광팬인지라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보는 편인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로그원이 괜찮은 평을 받았던 이유는 오리지널 스타워즈 시리즈의 간극을 메워주면서도 작품 자체의 재미도 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한솔로는 스타워즈 TV 시리즈와 연관이 있다지만 그냥 인기 캐릭터를 내세운 단순 오락 영화의 머먼 느낌입니다. 그래도 한솔로 역의 엘든 이렌리치 배우가 우려했던 만큼 나쁘지 않았고, 초반 기차 액션씬과 밀레니엄 펠콘의 그 유명한 12파섹 돌파 장면 등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스타워즈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은 작품이면는 분명하고요. 다음 매전은 좀더 신경써서 제작을 해 주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는 극장에서 N차 관람꼭 했었는데 아마 이 작품은 그럴 것 같지 않네요. 크크... 이렇게 써 주셨네요. 그 로그원 같은 경우는 저는 결말쯤에 나오는 다스베이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등장신. 아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음악, 카메라, 움직임, 뭐, 배우들 동선, 그 다음에 어떤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카리스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완벽하게 조합된 그 장면만 다른 감독이 찍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laughs> 아, 그렇게 좀 멋진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에 n y 닉스님이 보신 거는 한솔로였고, 캐리미안 시리즈 중에서 5편이었습니다. 자, 독전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5월달에 흥행 1위 수진님이 5월 28일 날 써주셨네요. 영화 내내 범인을 잡으려고 치고받고 뛰어다니는데 정작 범인이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더군요. 120분이 좀 넘는 긴 러닝 타임임에도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정말 약반 듯한 연기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약 김밥을 먹었을까요? <laughs> 스토리는 좀 부족한 면이 보이긴 합니다만. 연기 액션 등등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제목이 빌리버인데 중간중간 믿음에 대한 대사가 꽤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법도 한데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난 직후엔 그닥 감흥이 없었는데 보고 나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느낌이네요. 다만 유진열 배우의 인기에 힘을 얻고자 캐스팅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캐스팅 미스이지 않나 았 싶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김지혁 배우가 타계하기 전에 많은 영화를 찍으셨나 봅니다. 이후에도 유작에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찍 가신 게 많이 안타깝네요. 데뷔 백건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김지혁 배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남성 배우인데 너무 슬픕니다. 올해 김지혁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세편 개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남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어, 6월달에 데비배꿈님이 독점 보고 써주셨는데, 요거, 땡겨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배우 너무 멋집니다. 멋져서 슬퍼지네요. 몸짓, 눈빛, 분위기, 보는 이가 빠져들게 만드는 이번에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진서연 배우도 약에 취해서 하이한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더군요. 예고편에서도 나오는 씬인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장면 보고 반했습니다. 멋있어요. 조진영 배우의 마약 흡입 후 발작 일으키는 연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적이었네요. 다른 대부분의 조연 배우들도 모두 호연을 펼쳐 주어서 등장인물들을 보는 재미로 감상하셔도 충분한 작품입니다. 특히 박해준 배우, 배우가 보이기보다 캐릭터가 진하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처지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다른 캐릭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지루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매끈하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제 취향이 맞았습니다. 다만 조금 계산적으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맞췄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멋은 확실히 덜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저의 성향이 커크잘 <laughs> 짜여진 이야기나 교훈 같은 것을 원하시는 관객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별게 없거든요. <laughs> 자기들끼리 분주하게 행동하긴 하는데 그들이 뭘 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지 관심 가지가 않더라고요. 핵심 인물인 이 선생이 누구냐 라는 부분에 대한 반전 비슷한 걸 기대하셔도 재미가 훅 떨어질 듯 합니다. 그런 건 반전이라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엔 그냥 대놓고 달리는 본인들끼리만 바쁜 영화였거든요. 마지막엔 갑자기 리틀 포레스트 겨울판을 찍고 있어서 <laughs> 웃겼습니다. 더군다나 뉴즈열 배우는 한국판에 출연도 하셨으니, 그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에 나왔었죠. 류준열 배우는 얼굴 덕을 많이 본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연기 잘하게 보이는 얼굴이요. <laughs> 와우 아주 세게 아, 말씀하셨네요. 류준열 배우도 음, 근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류준열 배우가 그리고 캐스팅도 어,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그 정형화된 연기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다른 젊은 배우들은 좀 패턴이 보이잖아요 연기 패턴들이 뭐 이재훈 배우 같은 경우도 패턴이 좀 보이고 궁금하네요 자 독전 비교 감상이었고요자 마지막입니다 어 5월 24일 날 곰띠 님께서 음 트위터로 제게 보내주셨는데 곰띠 님좀 건강하게 잘 계시나요 요즘에는 글을 자주 볼수 없었는데 어, 모두들 다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감신혜님 오랜만입니다. 약간 바쁘기도 했고 영화를 보질 못하네요. 얼마 전에 마리온 꽃띠아리가 나온 프렌즈 의 하얀 거짓말. 어, 2010년작이고 한국에는 2014년에 개봉했었네요. 잠깐 봤었습니다. 어떻게 그리도 잘 울죠? 참 이창동 작품은 완결하셨나요?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년 전에 보내주신 편지를 제가 지금 읽고 있네요. 마리온 코대아르 네, 아, 좋죠. <laughs> 제가 마리온 코대아르를 좋아하는 것에 비하면 그 배우 작품을 이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충성도가 좀 약한 거죠, 제가. <laughs> 애정이 좀 떨어지, 떨어지는 거죠. 아, 자 비판을 좀 해봅니다. 네, 앞서도 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창동 시리즈 지금 완결도 못 하고 있죠. 오아시스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아, 얼른 해야 되겠네요. 여튼 올해는 이제 기독 시리즈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일단 저지르지 않으면 올해가 다 가도 못할것 같아서 뭔가 수시 업데이트로 바뀌면 시간이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더 쫓기듯이 녹음을 하게 되니까 음, 청자분들께 취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그더 보이, 어, 슈퍼맨의 흑화된 그런 모습 같은 그 영화가 지금 부여디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보고, 어, 그거는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극장에 뭐한 주. 걸렸다가 곧바로 내린 것 같더라고요. 평단에서도 그렇게 평가 좋지 않고 흥행도 망했고 그 영화도 한번 제가 보고 가능하면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곰티님.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불러 와주셔서 직접 정말 수고스럽게 글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정리한다는 게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음 물론 그 작업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생활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신데도, 그렇게 써주시고, 또 저희 방송편도 청취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어, 이제 6월달이 다 갑니다. 저희가 7월에도, 어, 7월에 여러분들 보시는 영화들을 그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블로그에 마련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찾아오셔서, 어, 다른 분들의 글들도 보시고, 또, 내 글도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많이 팔로잉 해 주시고요 뭐 가끔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뭐 불만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하면은 블로그나 트위터나 아니면은 어플 쪽에 댓글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팟빵이는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고 주약과 파티, 아이튠즈, 그 밖의 외국 어플 쪽에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 쪽에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고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요. 아, 올 여름에도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피서 멀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극장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과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떤가.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곧 다음 방송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